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평생 교회 마당을 밟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생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 물론 아니라는 이들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말기암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거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뭐 사업이 폭삭 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물론 불행한 사건을 당하는 이들조차 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고 여기며 뭐 참고 견딘다면 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위로하며 뭐 신앙을 붙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뭐 가상하기는 하죠. 그러나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고난이 오면 연단이라고 여기거나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버티다가 이 땅을 떠나곤 했죠. 영상학교에도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였지만 사업과 인생이 보이지 않아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뭐 부목사로 섬기다가 나이가 많아 쫓겨나듯 교회를 떠나 허드렛 일을 전전하시다가 오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죠. 자신과 가족들의 불치병과 뭐 고질병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뭐 자신들도 설교 단상에 서면 연단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 주신 것이라며 뭐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날을 주실 것이라고 외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뭐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행복한 날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평생 교회 마당을 밟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현대 교회에서 하는 예배의식이나 교회 봉사 등의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아무도 제 말을 받아들이지 뭐 않을 게뭐 불보듯 화나죠. 왜냐하면 이미 미혹영에게 미혹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실망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집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죠. 나중에 보라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부르는 기도 끝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경이로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로마 당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하며 제자를 양육하며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도들도 이미 신앙 고백을 마친 상태였어요. 한국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서 말이죠. 뭐 이렇듯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도들도 신앙 고백만으로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았는데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적 기도로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믿으라고 다고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자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들과 120여 명의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의 원칙은 명확해요.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를 통해서죠. 그런 한국교회는 영적기도로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을 간절히 찾는 기도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인들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만날 생각도 없이 예배의식과 종교행사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하죠. 간혹 기도하는 이들도 성령을 간절히 찾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업소가 전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건조한 영혼과 냉랭한 마음으로 종교행사를 반복하는 종교주의자들이 되어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미혹영을 보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을 미혹시키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며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그 책을 그 모르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사야 19장 10절에 14절 말씀이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음이더라.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내용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만날 생각도 없으니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떠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마음을 쏟아가며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시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과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